태양광 충전 컨트롤러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리튬 폴리머 그리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할 때 세팅 값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어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MT50 또는 와이파이 모듈 그리고 휴대폰에 연결하는 IAM이라고 하는 제품 이렇게 또는 케이블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값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MT50의 경우 컨트롤러와 연결을 마친 후에 MT50 버튼 중에 왼쪽에 Escape 버튼, ESC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에 OK 버튼이 있고, 그리고 좌우 상하 버튼을 이용해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먼저 ESC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값을 변경할 수 있는 컨트롤 파라메타가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배터리 타입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용량을 선택해 나갑니다. 값을 먼저 유저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OK 버튼을 누르면 패스워드가 나오고 이 값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OK 누르시고 선택 버튼을 젤, 실드, 밀폐형이죠. 그리고 유저 타입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을 선택을 하시고 전압을 원하시는 전압을 설정하시는데 이온 같은 경우에 3셀인 경우는 12V, 인산철은 4셀은 12V, 그리고 리튬 이온이나 폴리머 6셀인 경우에는 24V로 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파라메터가 났죠. 24V로 했기 때문에 파라메터가 났고요. 12V로 해준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바꿀 때는 파라메터 에러가 나지 않으려면 어떤 값은 어떤 값보다 작아야 한다라고는 규정이 있으니까 MP50에서는 맨 아래로 내려가서 가장 작은 값부터 변경을 하셔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쭉 내려가서 자 먼저 여기가 맨 아래죠. Discharge Limit 그러니까 방전이 되지 안아야 하는 가장 낮은 값을 이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함께 보내드리는 표에 의해서 원하는 값을 변경하시면 되고요. 값 변경하는 방법은 화살표를 눌러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값을 변경을 하고 올라가면서 계속 원하는 값들을 변경을 하고 다 마친 다음에 마치게 되면 OK 버튼을 눌러서 세이브 하시게 되면 프로그램 제어값을 전부 다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